여러분, 저는 장을 보러 갑니다. 수민아 보고 있니? 너의 손민 스탬? 너무 예쁘지, 모니? 여러분, 집 근처에 아울렛 매장 왔는데 내 허니제이슨 가방도 10달러. 이런 것도 10달러. 이거는 두 개는 10달러. 엄청 싸네요. 큰 거 귀여운데? 10,000원. 왜 놀라? 여기 빵 코너만 지나가면 고소한 냄새가 나요. 레디. 어디 갔어? 여기. 이거 한 필수예요? 따다다 따다다. 아! 좋아요, 좋아요. 도서관 앞에 이렇게 사람이 엄청 많아요. 비둘기도 많고요. 김치, 김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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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플레이크 생긴 게 이상해. 뭔가 불량 맛이 은은하게 나는데 별로 맵진 않고 김치 향이 엄청 진하다. 맛있네요. 갑자기 비가. 와우, 헤비 레인. 치킨. 달려. 실종된 후라이드. 아! 주둥이 놀리면 맛있는 냄새 나. 타는 거 처음 봐요. 깨서만 잡아두고. 헤이, so cute.
데이지의 DAO. 제가 드디어 잡을 구했답니다, 여러분. 네, 사실 그때 말한 이유로 그 페이스북 메시지가 더 많이 와가지고 25개 이상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시티에서 조금 벗어나 있거나 제 조건에 맞지 않는 위크데이만 구하는 카페들이 많아서 연락은 못 드렸고, 제가 세 군데 이제 인터뷰나 트라이얼을 봤는데, 첫 번째는 시티의 테이크어웨이 카페고 거기서 1시간 트라이얼을 했는데 체감상 한 1년이 지난 것 같았고요. 하루에 450잔에서 500잔 정도 판매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트라이얼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인터뷰 겸 유급 트라이얼 하나 또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싶었던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인터뷰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음 주 중에 인터뷰를 한번 보러 갈 것 같아요. 그 트라이얼을 했던 첫 번째 시티 카페에서 내일부터 일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도움받았던 유튜버 분들이 바리스타 조혜님이랑 이츠 카페인님이랑 이츠 에이님, 이바리님, 윤나님, 유선이도 혜련님, 여기 나가서 다니엘님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 호주에서 바리스타 노 경력으로 구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들을 보고 대충 아, 호주 카페 문화나 아니면 주문을 받는 법, 예를 들어 뭐 What can I get for you라든지 그런 것도 아예 이분들의 영상이 없어서 로베이스에서 갔을 것 같거든요. 정말 너무 입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트라이얼은 어땠냐면, 가자마자 일단 에이프론부터 맨 다음에 그냥 바로 투입이 됐거든요. 샷 추출해보고 그 다음에는 바로 러쉬가 시작돼가지고 도켓이 막 밀려. 도켓이 막 밀리는데 저는 그냥 우유 스팀만 계속 치고, 거기에 우버 밀크가 있어서 풀크림 밀크는 거의 다 우버로 띡 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킴이나 오트나 뭐 아몬드 이런 거 스팀 치면서 네, 아트하고 정신을 잘 차리면서 도켓을 봐야겠다. 사실 몇 개 잘못 나갔거든요. 실수 안 했죠? 이렇게 넘어가고, 데이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집에 가도 돼, 그래서 얘기만 잠깐 할까? 그래서 아 오케이 이러고 딱 시간을 봤는데 1시간밖에 안 지나 있는 거야.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체감 거의 기가 쫙 풀려가지고, 너 캐주얼 하고 싶니? 뭐 파트타임 하고 싶니? 이런 거 얘기한 다음에 이메일로 너가 가능한 시간이나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게 로스터가 어플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로스터를 보기 쉽게 해놔서 굉장히 세계적이다. 그리고 파트타임인데도 엄청나게 쓰는 게 많다라고 느꼈어요. TFN인 서류나 뭐 컨트랙 어쩌고저쩌고 써야 될 서류가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와우, 굉장히 놀라웠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출근하면서 잠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드 디어나 와동아. 여러분, 저 30분밖에 없는데 호텔 딱 먹어야 돼요. 실리하는 거 처음 봐. 미쳤어. 여러분, 저 약국에서 급하게 코비드 테스트 이거 샀는데 바로 위에서는 시위하고 난리 났어. 진짜 뭐냐. 여러분, 저 지금 첫 출근 마쳤어요. 제가 사이즈 체크를 안 해가지고 라지 주문했는데 스몰 나가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 그거 빼고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너무 주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목이 아파요. 지금 목이 아프고요. 눈칫밥을 먹어서 배부르고요. 베이커리 팔고 남은 것도 받아왔어요. 원래 오늘 7시간 근무인가 아무튼 되게 긴 거였는데 바뀐 거란 말이에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키가 쪽팔렸고요. 오늘의 교훈은 30분 휴식 때에는 음식점에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사랑하니까 생각.
일하러 가자. 짜라란. 맛있구만. 뭘 봐. 줄게. 무녀봐. 오늘은 초코 크루아상이랑 레드빈 빵 받았어요. 이틀째였는데 딱히 오늘은 주문 실수도 안 했고 사이즈 체크도 잘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바리스타 영상을 찍고 싶어도 저희 카페가 엄청 특이해요. 디자인이 그 비하인드 머신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초짜인 마당에 네코가 썩짜임으로 찍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주문받는 영상이라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